연쇄 도토리 수호대는 숲속 동물들의 소중한 식량인 도토리를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단속 시간표를 만들어서 불법 채집 단속을 정례화했고 도토리 저금통을 만들어서 도토리를 일정량 확보해두었다가 다시 숲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이런 자연물들이 같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아 나도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 있는 자연물들과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생관계를 어떻게 도모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는 것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동아리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청송대에 있던 저금통 하나 후변부가 완전히 파손된 채로 발견이 됐어요. 사실 그냥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도토리 저금통을 부술이라는 생각 자체도 못했었고 그리고 그게 또 되게 파손이 되게 심각하게 되어 있었어가지고 이제 다행히 이제 시설처 팀장님이랑 이제 직원분들께서 뭐 사후 대응이라든가 뭐 개조 보수 같은 면에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셔가지고 수리가 완료된 상태고요. 이 자리를 빌려 시설처 팀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이 우여곡절에도 저희가 계속 쓰레기를 줍고 도토리를 모으는 이유는 이 청송대가 학교 학생들과 동식물들을 모두 품어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세 도토리 수호대가 지향하는 가치는 정말 조그맣게 보이는 작은 생명의 존재와 권위까지도 같이 보호를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작은 존재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변 어린이집 친구들이 청송대로 자주 견학을 오는데 그때마다 도토리를 줍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연도수의 궁극적 목표는 출범 이래 언제나 연도수여 유하나라였습니다. 도토리 불법 채집을 하는 분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연도수의 존재 의의가 더 이상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연도수의 명예 비공식 대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토리를 주워가시는 분들께 도토리 불법 채집의 위험성과 채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항상 연도수에 보내주시는 응원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연도수여 유한하라!